팔. 이쪽으로 가자. 거기 안 돼.
특별한 자리에는 세 개 하는 거야. 언덕길 오르고 나면 나는 힘들다. 잠깐만 있다 가자. 잠깐만 있다 가자. 잠깐만 기다려. 닭소리야, 닭소리.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자. 이쪽 안 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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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칠이 지났는데 아직도 미련을 갖고 있어. 아, 이쪽에 없어. 가자. 근데 이봐. 이리와. 이리와. 끌고 간다. 이리와. 이리와. 가자. 아, 이리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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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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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이리와. 이리와. 끌고 간다. 이리와. 이리와. 가자.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와. 거긴 차들 가는데, 차. 이리 와. 이리 와. 가자.
해서 풀어줄게요. 풀어줄게, 이리 와. 풀고 그냥 갈래? 자, 풀자. 밥 먹어. 예, 안 돼. 긁지 마. 여봐. 여봐. 읽어줘. 조금 가려워도 참자.
여당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당은 국민이 필요해서 찍어주는 정당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민생 이슈라든가 구도를 과거 대 미래로 전환되든가 이런 좀 다양한 어떤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들을 빨리 마련해야지 이 기류가 2주만 더 간다 그러면은 어쨌든 정권 심판론이 굳어진다는 측면에서 여기에 대한 좀 심각한 고민을 해야 돼. 정당 지지율 더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우리가 통상 총선 2주 전, 그러니까 선거 2주 전쯤에 여론조사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유권자들이 이번에 투표를 할 때 어떤 투표를 할 것인가. 보통 마음을 먹는 계기가 한 2주 전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국민들의 여론을 많이 따야, 비 오기 전에 산책 한번 더 갈 건데 긁으면 안 돼. 온다.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쪽과 들어가자. 좋아. 꽉 차있던 변 봉투를 깨끗하게 새로 바꿨네요. 가자. 어디로 갈래? 닭소리야, 닭소리. 오리 소리도 들리는데 거위 소리인가? 이쪽으로 가볼까? 네, 이쪽으로 가자. 이쪽으로 가보자. 비 온다, 비 온다.
가지마 고양이야 고양이 이쪽으로 와 이리와 이리와 이쪽으로 가자 야, 비 온다.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 가자.
됐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무나요? 아, 착하네. 예. 사람이 착해요. 예, 그러네요. 얘는 완전 사냥개종인 것 같네. 예, 저기 뭐냐, 그라운드. 아, 그레이하운드에 얘가? 예. 어. 멋있게 생겼네. 야야야야야. 가자 인마. 따야, 넌 얘가 쫓아오면 도망가지도 못해. 가자. 자, 다음에 또 만나. 가자, 비 온다. 비 많이 온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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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자. 이리 와. 가자, 가자, 가자. 이리 와. 이리 와. 가.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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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자.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가자. 가자. 이리 와, 이리 와. 뭐했어, 오늘도? 비 많이 내리기 전에 왔네. 왔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무나요? 아, 착하네. 예. 안 무나요? 아, 착하네. 착해요. 예, 그러네요. 얘는 완전 사냥개종인 것 같네. 예, 저기 뭐냐, 그라운드. 아, 그레이하운드에 얘가? 예. 어. 멋있게 생겼네. 야야야야야. 가자 인마. 따야, 넌 얘가 쫓아오면 도망가지도 못해.
가자. 잠깐만 불 풀어줄게. 자, 수고했어. 긁지 마. 긁으면 내 칼해야 돼. 물 먹으러 가. 물 먹어. 가, 물 먹어. 오늘도 새로운 친구 만났네. 걸지 마. 간식 먹을래? 먹어, 먹어. 이거 먹어. 눈물 닦아야 되겠네. 엎드려 쉬어. 쉬고 있자.
단단한 바닥이 좋은 거야. 이리 와. 앉아. 네, 여기. 여기 봐봐. 풀 방법이 있죠. 네. 지금은 정부가 말씀하시는 필수의료 대책이라든가 지역의료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사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의대 증원이라든가 의료 인력의 확충인데 지금은 정부에서 하는 게 목적과 수단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네. 그냥 의대 증원이 목표인 듯이 행동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필수의료 지역의료 강화하겠다고 큰 계획을 세우신 정권이십니다. 그러시면 네. 거기에 맞게 행동을 하시면 됩니다. 의대 정원 없던 걸로 미루시고 확실한 증거를 위한 위원회를 갖다가 만들어서 최소한 1, 2년 정도 논의하는 구조를 가지시고 그동안 필수의료와 네. 지역의료에 투자를 하셔서 의료계와 정부 간의 신뢰를 회복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국민의 복리를 향상시키는 방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김담희 기자, 지금 이제 교수 얘기 들어봤는데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정부도 이런 얘기 다 알고 화장실 가기 힘들 것 같은데 먹어도 돼? 잠깐만 기다려. 갔다. 자. 총리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공급 불안을 풀리는 정도 대비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미분양 대체 가능성을 염두합니다. 일본 측과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이 북한 대화를 주도함으로써 공부가의 주요 중재자로서 위상을 높이려 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마디 김용성입니다. 모스크바 충격 테러로 무려 137명이 사망했는데요. 배후를 자처하고 나선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 IS가 당시 현장 영상과 용의자들의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좋아요. 공연장 바닥에 시신이 즐비합니다. 한 차례 풍기를 날짜한 테러 용의자들은 공연장 복도를 향해 또다시 소총을 쏩니다. 다른 용의자는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는 등 잔인한 범죄를 이어갑니다. 현지 시각 22일 발생한 모스크바 공연장 테러 사건 당시 영상으로 이번 범죄에 배후를 자처한 IS가 공개한 겁니다. 이들은 음성을 변조해 무차별적으로 사람을 죽이겠다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테러 직후 붙잡힌 핵심 테러 용의자 4명에 대해 러시아 정부가 고문으로 응징을 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현지 시각 어제 모스크바 법원에 출석한 이들의 모습이 온라인 등을 통해 공개됐는데 얼굴이 상처와 멍으로 뒤덮여 퉁퉁 부어있었고 휠체어를 타거나 한쪽 귀에 붕대를 감은 용의자로 보였습니다. 특정 특수에 앞서 전기 고문을 받은 듯한 용의자의 모습도 공개됐는데 체포 직후 우리도 730만 원을 대가로 범죄를 사주받았다고 밝힌 용의자로 추정됩니다. 러시아 타스통신은 용의자 4명 중 3명은 모든 범행을 인정했다며 이들 외에 체포된 7명에 대한 조사도 조만간 진행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조사위에 따르면 테러로 인한 사망자는 하루 만에 4명 더 늘어 137명으로 서울 백화점 3사의 외국인 명품 매출은 1년 전보다 화장실 가고 싶어? 뛰었습니다. 국내 고객까지 합친 명품 매출 증가율이 10%대에 비 맞고 잠깐 갔다 올래? 더 두드러집니다. 또 다른 백화점 명품관도 외국인 매출이 앉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국내 백화점이 조금만 더 기다려봐. 명품 쇼핑 명소가 된 건 네가 조금 줄어들면 가자. 국내 아이돌이나 배우를 대표 얼굴인 앰버서더로 내세우는 전략과 무관치 않습니다. 특정 럭셔리 브랜드 하면 한국 스타를 떠올리게 되고 한국 명품 시장에 대한 천천히 천천히 비 많이 오네. 아이고 아이고
자, 야, 빨리 갔다 오자. 잠깐만. 많이 오면 금방 들어오자. 소변만 보고. 천천히 천천히. 비 많이 오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이쪽으로. 이쪽으로. 네, 뭐가 있어?
그만 갈까? 가자. 이리와 가자. 이쪽으로 가자. 빼야 빼야 이쪽으로 와.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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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안 가? 안 갈 거야? 이리와 가자. 가자 가자. 안가? 저쪽으로 갈래?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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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가자. 이쪽으로 이리와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싫어? 가기 싫어? 비 와서 안 돼. 더 가자. 이리 와.
야, 가. 자. 가자, 가자, 가자.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좋아. 좋아. 오케이. 오케이. No problem. 가자. 잠깐만 기다려.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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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 이야, 비 많이 안 젖었네. 많이 안 젖었네. 풀자. 벗어. 잘했어. 잠깐만 기다려.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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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 들어가. 이야, 비 많이 안 젖었네. 많이 안 젖었네. 풀자. 벗어. 잘했어. 털이 좋아서 그런가 많이 안 젖었네. 드라이 해줄까?
라이드 필요 없겠네. 됐어. 이번엔 가정으로 옮겨져 있거든요. 한식의 위상이 더 높아지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젠 단순한 소비를 넘어 한식을 즐기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도 고추장부터 만들어보고 맛은 어땠는지 어떤 음식과 어울리는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 영상을 제작한 강인경입니다.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면 저의 새로운 트렌드 영상을 놓치지 않고 볼 수 있어요. 좋아요 버튼도 잊지 마세요. 싱크홀 전조 증상 미리 알고 예방합시다. 첫 번째, 도로 지면이 다른 곳보다 내려앉아 있거나 균열이 가는 곳은 피하세요. 두 번째, 오도블록이 한물 융기되어 평평하지 않고 울퉁불퉁한 곳도 조심해야 합니다. 나야.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커피 냄새 나게 해서 미안해. 나야 커피 좋아하는데 주지는 못하겠다. 믹스 커피는 별로 안 좋아하지. 다른 사람들이 블랙 커피만 줘서. 러시아 수사당국의 공식 발표는 아직 없습니다. 다만 러시아 외무부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세력 IS가 배후라는 미국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며 우크라이나를 백화라는 조금 더 있다 벗겨줄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IS는 테러 당시 촬영했다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강원 영동과 남부 지방은 최대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네. 내일까지 강원 산지에 최대 20cm 이상의 많은 눈이 더 내릴 것입니다. 내 칼아 풀자. 경기 지역과 전북 산지에도 눈이 내리겠습니다. 해보자. 경남과 서울은 내일 오후까지 초속 20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오늘보다 기온이 낮아져 쌀쌀하겠습니다. 서울과 대전이 아침에 4도로 출발하겠습니다. 풀지 마. 전주와 대구가 6도 등 오늘보다 기온이 낮아지겠고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제주 해안가에 기상 해일이 발생해 높은 파도가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목요일은 또다시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렸습니다. 3월 25일 KBS 9시 뉴스 마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Jaja. 와. 이리 와. 이리 와. 따야. 따야.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에코. 나중에 두꺼운 방석으로 바꿔줄게. 115명이 숨지고 100명 넘게 다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중상자가 많아서 사망자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 사상자 가운데는 어린이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테러는 현지 시각 어제 저녁 모스크바 외곽 6천여 명 규모의 대형 공연장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러시아 유명 록그룹 공연이 시작되기 전 군복 차림의 무장 괴한들이 침입해 무차별 총격을 가하면서 이 현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이어 공연장 건물에 불까지 나면서 인명피해가 더 커졌습니다. 우리 국민의 피해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일부 용의자들이 체포됐다고요? 네, 러시아 수사당국은 테러에 직접 연루된 4명